내 생각을 내 소원을 내 소원을 내 생각이나 말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단순히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추상적인 지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대 교부들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압니다.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현존이라고 그러죠. 기도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실질적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에요. 일종의 신비적인 체험이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혹은 내 곁에 혹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 전 인격, 나의 온 존재가 생생하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들리는 음성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혹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고 정결해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쉽게 용납할 수 있고 베풀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냉소적이고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못한 겁니다. 실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와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강가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쫙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로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귀신들이 순종하는 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면에서 이전의 교사들과 다르셨지만 특별히 권세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바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임하셨던 성령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내가 위로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이것이 위로의 권세입니다.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권세가 주어져요. 사도 바울의 모토가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였죠. 교회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그 동일한 권세가 교회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도록 하신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땅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세례와 성령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교육을 대충 때우고 세례를 교회 입교인이 된 하나의 통과 시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세례가 정확하게 베풀어지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교육을 받을 때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결단의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례에는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의 고백이 없어요. 이 결단,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헌신의 고백이 없이 받는 세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셨지만 한 가지 점에서 다르셨는데 그것은 죄는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례도 똑같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기도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에 했던 곳에서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 회개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완전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아,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회개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름대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있게 보게 하세요. 내가 내 인간적으로 내 죄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칼로 찌른 듯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영혼 안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마음이 점점 청결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나 깰 때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심지어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꽃 같은 시선을 느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는 것이 어렵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내면에 어떤 고요한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공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마침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같은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때로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며
우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만들어내며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의 성패는 기도 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형식과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내용과도 관계없습니다. 기도의 성패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산만하고 정신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흠이 없고 멋진 미사욕구를 사용해서 감동적인 기도를 공예배 시간에 바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내 내면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기도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를 얻는다면 우리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짧은 한마디 기도로도 응답을 받고요. 심지어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하고 정렬합니다. 포기를 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거 하나를 샀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절제를 하고요. 세상 질도 절제를 하고 많은 것들을 절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위해서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실하게 통해 자복하면, 그리고 그것을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집중되며 정화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은 따스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뜨거움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하면은 이 마귀들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쓰레기들을 던져넣는데 그 던전 쓰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혼미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생각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성경을 펼치면 성경이 이전에 읽었던 그 성경이 아니에요. 놀라운 묵상의 샘이 터집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와서 화살처럼 박히면서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 다 숨은 동기까지 드러냅니다. 때로는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하나님께 주의 집중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출발은 회개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회개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개는 거듭나는 순간에만 특정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하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비결이요, 성령 충만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비결이요, 기도의 영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 하나님께 집중시킬 때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미혹에 휩싸여 있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밤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